대화의 시간인데 다음 장 먼저 보여주세요. 저희가 기도를 먼저 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我先来祷告一下，然后呢，我们小组聚会。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그 터키 터키가 아니라 네르자인데 단어가 어려워서 투르키예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금 이제 저희도 뭐 재난금을 오늘 걷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거 저희 정말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那我们这个时间呢，也一起为土耳其和叙利亚的地震地区的恢复来祷告。第二个呢，就是为俄罗斯和乌克兰的战争终止，还有那个恢复一起来祷告。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밑에는 저희 회원들의 얘기인데 저희 회원들의 또 건강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카톡에 올렸는데 그 슈아하고 은호가 이제 대만에 있는데 갑자기 좀 아파서 병원에 간대요. 귀국도 이제 26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슈아가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로 어느 분이 또 어떻게 아프신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那第二个呢，就是我们也为我们会员的健康一起来祷告。那就像我们之前在开播报里也说过的，我们在台湾的舒亚姊妹呢，现在身体有一些不太舒服，那我们一起为这样身体疼痛的姊妹一起来祷告。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기남이 우리 기용인가요? 아 맞다 첫째죠. 아 맞다 맞다 첫째 기용이 죄송해요. 기용이 첫째 아드님이 이번에 이제 그 공무원 시험,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3월에 이제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那我们只是的大儿子기용他也要马上就要去考那个警察的公务员的资格证了然后我们一起来为他祷告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또 여러분들의 뭐 이제 그 여러분의 생활의 업이 잘 돼야지 또 평안하고 또 이제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또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 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一起来为我们的学生也一起来祷告。 예, 이거 먼저 기도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중국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 지금의 그 전쟁과 지진의 상황들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또 터키와 또 시리아와 경제에 하나님 이제 사람을 또 구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 구조된 사람을 또 수습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또 정부나 또 내전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 또 이 더 추운 겨울의 지역이라 하나님 또 전염병도 위험이 있고 하나님 정말 전체적인 나쁜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 지역에 하나님 또 도움의 섭리를 하시고 우리가 정말 또 물질이지만 그 마음을 실어 또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또 이것이 파급성이 종식되어지며 하나님 또 정말 이분의 인권관계에서 하나님 또 정말 일반인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선하신 눈알에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중국 예배부 또 이제 뭐 3월에 곧 이제 영어 예배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请大家呢也通呃也为这个事情祷告通过这样的礼拜呢也能够让神的荣光通过我们得到见证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유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여기 대학생들 새학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긴장이 좀 많이 있죠. 在座的学生当中呢很多也是为了新学期在准备 그리고 이번 주에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귀국을 또 합니다. 大部分学生呢会在这个周当中回来 그래서 이제 뭐 초기에 뭐 수강 신청이니 뭐니 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막 이제 새롭게 정리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 1, 2주 안에. 因为这个新冠结束了以后呢有很多的学生会回来要准备这样那样的事情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我们一起呢也能够为这些事情祷告希望上帝呢都能够来帮助我们 그리고 여러분의 여기 우리 다문화 가정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뭐 다 하나씩 올라가고 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제 변화가 있죠. 我们在座的多文化家庭呢我们的孩子也是从有的去高中有的去大学有的去就是学新的学校发生很多的变化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웃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니 구조일에 또 유학생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이제 3주년을 또 접어주었습니다.